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10월 4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에 올랐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50만 7,940표를 얻어 최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84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2위는 22만 6,304표를 받은 이찬원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호중의 17만 4,174표, 명탁이 8만 2,336표, 방탄소년단 지민이 2만 7,798표, 송가인이 2만 7,410표, 방탄소년단의 비가 2만 2,835표, 같은 그룹의 정국이 1만 6,438표, 이병찬은 1만 6,010표, 방탄소년단의 진은 1만 1,984표를 받았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은 가장 많은 4만 8,759개를 받았습니다. 한편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상이 눈부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11월 3일 음원 영상과 뮤직비디오 합산 조회수 3,6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5월 발매된 임영웅의 정규 1집 I'm Here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서정적인 가사, 편안한 멜로디에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져 있습니다. 발매 6개월 넘게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각종 음원 차트와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차트를 석권하며 눈부신 인기를 빛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